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한 시간이 거의 몇 개월 돼버렸죠. 그래서 벌써 이제 종강에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셔서 막판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요, 434페이지 소방설비 관리를 보겠습니다. 443페이지요. 443페이지요. 소방설비요. 소방설비를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소방설비를 이렇게 보시면요. 434페이지네요. 434페이지. 34페이지. 소방설비예요. 소방설비는 우리가 어떤 겁니까? 이제 불이 나면 그때 이제 우리가 한번 소방설비를 써보겠다. 그러고 우리가 예비를 하고 준비를 해놓는 그런 설비죠. 그래서 소방은 어떻게 보면 불이 안 나면 굉장히 낭비되는 그런 설비 하나예요. 그런데 설비가 싸냐? 그러면 싼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비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다 구비를 해놓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방설비를 보시면 우리가 이걸 설치를 해요, 설치. 설치는 우리가 주택이잖아요? 그럼 어느 법의 기준을 해서 우리가 설치를 할까요? 그럼 이 설치는 법령을 본다면 주택법령에 의해서, 주택법에 의해서 설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주택법령에서는 우리가 이런 법들이 있겠죠. 주거 규정, 주거,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이고, 주거 규정이나 주거 규칙이 있을 거예요. 주거 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설치를 할 것이다. 그래서 설치를 다 했어요. 설치를 다 했으면 우리가 이제 유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방시설에 대해서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럼 유지 관리는 우리가 이제 소방법에 대해서 소방법을 적용해서 우리가 이제 유지 관리를 하겠죠. 그러면 소방법은 화재 예방 및, 화재 예방이죠?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인데, 소방시설, 관리를,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의를 보시면 소방시설이란, 이런 것들이 있대요. 어떤 거냐? 그랬더니 소화설비, 경보설비, 또 그리고 뭐가 있어요? 피난 구조설비. 그래서 요번에 법이 바뀌었어요. 피난설비에서 피난 구조설비. 그래서 구조자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피난 구조설비. 그 다음에 어떤 거 있어요? 소화 용수설비, 소화 활동설비. 이렇게 있죠? 소방시설 등이란 것은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이 있고요. 특정 소방 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 대상물로서 계속 이렇게 말이 쉽지가 않아요. 특정 소방 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소방 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게 대상이 되냐? 그러면 아파트.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기숙사는 어떤 거예요? 기숙사는 다 아시죠? 그런데,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인데, 우리가 이제 공동치사 시설을 50% 이상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기숙사예요.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고 대통령령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실 건데,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 그러니까 435페이지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쭉다볼 거예요. 그러면 우선 우리가, 소방 설비를 먼저, 전체적으로 좀 볼게요. 소방 시설의 분류. 그래서, 분류를 이렇게 보실 건데, 이 분류 속에는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보셨잖아요? 제일 먼저 뭐가 있대요? 우리가 소화설비가 있어요. 소화설비.
설비, 그리고 두 번째는 경보 설비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피난 구조 설비가 있어요. 소와 용수 설비가 있어요. 소와 용수 설비. 소와 활동 설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요. 소화 설비가 있고, 경보 설비가 있고, 피난 구조 설비, 소화 용수 설비, 소화 활동 설비가 있는데, 소화 설비는 어떤 거예요? 말 그대로 소화, 불을 끄는 설비예요. 그래서 불을 끄는 설비인데, 이 설비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로 이렇게 불을 끄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경보 설비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불이 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설비잖아요. 그래서 긴급하게 알려주는 그런 설비예요. 그래서 화재 경보를 울려서 화재의 임을 알려주는 설비예요. 그 설비를 구체적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책에서 같이 볼 거예요. 피난 구조 설비는 우리가 예전에는 피난 설비였어요. 그냥 피난을 시킬 수 있는 설비. 그러니까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인명을 피난시키는 시킬 수 있는 설비인데 거기에 이제 구조까지 들어갔단 말이에요. 시킬 수 있는 설비 그리고 구조 설비를 추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소화 활동 설비에 인명 구제 여기 구조 설비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이쪽하고는 약간 중복되는 개념이 좀 있어요. 소화 용수 설비는 우리가 소화를 하기 위해서 물을 구비를 해 놓는 설비예요. 그래서 물을 구비. 그러니까 저수조나 원래는 저수조에 우리가 보시면 저수조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저수조에 물이 이렇게 차 있으면 여기에서 급수가 나가요. 급수 배관이 이렇게 나가고 그 아래 소화 배관이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소화 배관은 그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소화에서 쓸 수 있는 물은 이 정도의 물을 소화 용수로서 이 정도의 물을 소화 용수로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배관보다는 더 아래까지는 못 쓸 테니까 그러니까 배관이 제가 그림을 조금 잘못 그렸는데 더 이쪽까지 내려와요. 거의 바닥까지. 그래서 그 정도의 물의 양을 소화 설비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수조에 이렇게 그 유량이 확보되어 있죠. 확보된 유량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유량을 확보하는 설비예요. 그리고 소화 활동 설비는 이제 그 사람들이 인명을 구하는 설비죠. 소화활동을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불도 끄기도 하고 활동을 통해서 인명 구조하는 게 굉장히 큰 인명 구조에 중점이 돼 있는 활동이에요. 우리가 불이 나면 제일 먼저 뭐를 해요? 저 안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부터 물어보잖아요. 왜요? 사람의 인명 그러니까 생명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모든 게 앞서서 사람의 생명을 먼저 구하고 불을 진압하든지 뭘 하든지 뭐 불을 진압한다고 하다 보면 건물이 붕괴돼서 사람이 깔려서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먼저 구하고 난 뒤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인명 구조를 하든지 어떤 조치를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소방시설의 분류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면 소화 설비를 이렇게 보시면요. 소화 설비에는 소화 약재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 기구 설비다. 이렇게 보시고 소화 기구에는 소화기가 있고 간이용 소화 용구, 자동 확산 소화기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 소화 기구가 있고 자동 확산 소화기가 있어요. 그러면
수화기라는 것은 우리가 수동적으로 그 하원에 가서 우리가 수화기를 손잡이를 잡고 안전핀을 빼고 호스를 소화 방향으로 해서 바람을 등지고 쏴서 소화를 시키잖아요. 그거는 수동적으로 하는 거잖아. 개념을 보면. 그럼 여기는 자동이라는 건 뭐예요? 자동 확산 소화기. 그러니까 이 소화 이 물질이 잘 퍼질 수 있도록 약재가 잘 퍼질 수 있도록 고정을 잘 시켜서 그게 이렇게 퍼질 수 있게 그렇게 처음에 설치를 해야 되고 지가 알아서 자동적으로 화재가 일어나면 그거를 인식을 해서 바로 이렇게 터트린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터트린다는 거예요. 사람 손이 안 가고 그게 자동 소화 장치예요. 그리고 자동 소화 확산 소화기는 그런 거고 자동 소화기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수동에 대한 그 대립 개념이죠. 그래서 자동 소화 장치라는 것은 이제 화재 시 스스로 소화가 어디에서 화재가 났다 그런 걸 인식까지 하는 거예요. 인식까지 인식을 해서 이제 이거를 통보를 할 것 같으면 통보도 하고 경보도 울리고 또 이 화재임을 이제 방송이 그거를 또 이렇게 통보를 하면 방송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방송에서 또 화재를 알리게 되고 또 거기에서 자기 스스로 터져서 소화를 하기도 하고 그런 장치가 이제 자동 소화 장치 쪽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가 있어요.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가 주거용하고 여기에 주방이 들어가요. 주방. 주방.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은 이게 기출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가 주관식으로 나왔는데 여러분이 이 주방을 써놓을 수 있느냐. 주거용 주방. 이렇게 뭐 주방만 넣을 수도 있고 주거용을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어디예요? 부엌에 바로 가스레인지 위에 거기에 자동 확산 주거용 자동 소화 장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방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가 기출문제로 딱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정도는 써 넣을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이 쉽지는 않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가 있고 캐비넷형은 뭐 캐비넷에 이렇게 들어가져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캐비넷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게 바로 자동 소화 장치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형을 따서 한 거니까 그대로 가스 자동 소화 장치 분말 자동 소화 장치 가스에 쓰면 가스 뭐 분말로 사용하면 분말 자동 소화 장치 이렇게 되니까 그건 어렵지가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떤 걸 보고 있나요? 소화 설비를 보고 있죠. 소화 설비는 다 앞에가 소화자가 들어가져 있어요. 소화자가 거의 다 들어가져 있고 뭐 안 들어가져 있는 것은 뭐예요? 스프링클러 소화 설비인지 분명히 아시잖아요. 옥내 소화전 설비가 있고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고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고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재 조기 진압용은 여기가 지금 이 하나하나를 조금씩 보고 있죠. 이게 다 우리 시험 문제에 등장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보는 것이고 조기 이렇게 진압용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조기라고 하면 빨리 화재를 끄겠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런 것은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냐면 물이 거기까지 와 있다라는 거예요. 조기는. 그러면 거실에 있는 스프링클러가 거실에 있다. 아파트 거실. 그러면 거기까지 물이 와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노유자 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 누가 이제 그 화재 활동을 재빨리 못하고 그런 데는 다 이런 시설이 들어가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야 화재를 제대로 제때 인명사고가 없이 이렇게 진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물분무 소화설비
그리고 물, 분무 등 소화설비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할로겐, 화합물, 소화설비 다 여기서 소화자가 쭉쭉 들어가지요. 그리고 5개 소화전설비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냐면 경보설비예요. 경보설비. 화재 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설비죠. 그래서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있어요. 단독 경보용 감지기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하고 연결이 안 돼 있고 자기 스스로 화재가 딱 일어나면 여기만 그 일부분만 딱 이게 열을 받으면 거기만 소리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게 단독 경보 감지기예요. 뭐 얼마 비싸지도 않아요. 한 2만 원이면 사요. 그리고 하나 딱 이렇게 붙이면 돼. 그러면 화재가 났을 때 알려주죠. 비상 경보 설비가 있고요. 비상벨 설비가 있고 자동식 사이렌 설비가 있습니다. 이런 자동식 사이렌 설비는 웽 하고 이렇게 나는 소리인데 이런 게 굉장히 소리가 커요. 약 한 그 90dB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항공기가 뜨는 소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110 정도 데시벨이 돼요. 그 정도 그 큰 소리하고 이렇게 그 화재가 90dB 정도면 굉장히 소리가 큰 거예요. 그 정도 소리로 화재임을 알려줍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있어요. 감지, 수신, 경보 이렇게 이 자동화재 탐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감지도 하고 수신도 하고 또 경보를 하기도 하고 경보가 나서 이제 그 물을 쓰게 됐다. 또 그리고 스프링클러가 터졌다. 그러면 펌프가 기동돼서 이제 그 물을 공급해 주죠. 물이 많이 나갔어. 그러면 주펌프가 돌기 시작하죠. 이제 처음에는 압력이 좀 떨어지네. 충압펌프가 좀 돌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충압펌프로 감당이 안 되면 주펌프가 도는 거예요. 이 주펌프는 물의 양이 세기 때문에 금방 압력이 꽉 차요. 그러면 주펌프가 딱 멈추면 또 충압도 돌고 이렇게 가다가 또 압력이 떨어졌다고 생각이 되면 주펌프가 또 도는 거예요. 예.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피난 구조 설비로 이렇게 오시면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보시면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있고 자동화재 속보 설비가 있어요. 속보 설비. 자동화재 속보 설비는 어떤 거냐면 그 기계는 뭐 크지는 않아요. 이렇게 설치된 걸 보면 이렇게 이제 그 벽면에 부착이 되어 있는데 이 크기를 보니까 한 30cm에 40cm 정도의 크기예요. 한 30cm에서 40cm. 이제 제가 근무하는 그 아파트에 이렇게 자동 속보 설비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큰 30층 이상의 건물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자동화재 속보 설비는 소방서로 바로 이 화재가 나면 소방서까지 통보를 해요.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바로 화재가 맞냐 이렇게 확인 전화도 하고 출동할 준비를 다 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속보 설비죠. 피난 구조 설비를 보시면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 및 구조할 수 있는 설비예요. 그래서 이번에 구조가 들어가면서 이게 좀 개정이 됐잖아요. 구조자가 들어갔어요. 인명구조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피난기구, 뭐 인명구조기구, 피난기구도 이렇게 보시면 피난사다리, 구조대, 왕관기. 여러분 왕관기 타보셨어요? 저도 못 타봤는데 타라고면 좀 이렇게 좀 겁을 먹죠. 3층이나 이제 4층, 뭐 5층 이 정도에서 이렇게 타게 될 텐데 아무튼 좀 그 밧줄 하나만 이렇게 걸치고 그 5층 밖으로 이렇게 나간다.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화재가 있으면 당연히 나가겠죠. 뭐 그렇죠? 인명 구조 기구, 방열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그리고 유도 등. 피난유도 등 이런 거 등이 지금 피난구조설비예요. 화재 용수설비가 있는데 용수라는 것은 그 말대로 물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다 암기는 못해도 어떻게 되냐. 이게 지금 경보설비에 들어간다, 소화설비에 들어간다, 피난구조설비에 들어간다, 용수활동설비에 들어간다, 이거 활동설비에 들어간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섞어놨을 때 맞다 틀리다
이 정도 골라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이렇게 실력을 갖춰야 되니까 눈으로 봐서 익히거나 좀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용수라는 것은 물하고 섞여 있는 거.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저수조, 그 밖에 소화용수설비 이렇게 하면 되니까 용수가 들어가거나 딱 물임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안 되고, 피난자는 거의 다 피난자가 들어가져 있고, 또 이 소화활동설비는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로서 우리가 이제 이 다음 항목을 보면 돼요. 재연설비가 있어요. 재연설비. 재연설비라는 거 어떤 거예요? 연기를 재연, 제거해 준다. 그런 설비죠. 그럼 이런 재연설비는 보통 어디 있어요? 우리가 계단실형 아파트에 딱 나가면 승강기에서 딱 내리면 그 정면 있는 쪽에 재연설비가 이렇게 갤러리 창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재연설비예요. 그럼 우리가 화재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딱 그 방화문이 닫히죠. 그래서 피난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피난해요? 계단실로 피난하죠. 계단실로 연기가 못 나가게 거기 방화문이 딱 닫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재연설비에서 바람을 세게 압력을 내보내잖아요. 그러면 승강기로도 못 나가고 이 연기가 이제 압력이 걸리니까 어떻게 어느 세대에서 불이 났다면 그 비상 계단 쪽으로 연기가 못 나오고 그 압력에 의해서 집 안으로만 들어가죠. 그러니까 집 안에서 어디로 가요? 발코니 쪽으로 해서 그 연기가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대개 보면 우리가 아파트가 이렇게 화재가 났다. 그럼 어디에서 연기가 나요? 발코니 쪽에서 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재연시설이 재연설비가 그 바람을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넣어버리니까 그 비상계단 쪽으로 안 나오고 다 발코니 쪽으로 이렇게 연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쪽에서 화재가 났더라도 연기는 발코니 쪽에서 나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발코니 쪽이 화재 진원인 줄 아는데 대개는 주방에서 화재가 나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연기가 밖으로 이렇게 밀려나오게 된다. 그래서 재연설비가 소방활동설비에 들어가요. 연결송수관설비가 있어요. 연결송수관이라는 것은 그 아래도 봐보세요. 연결살수설비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뭔가 연결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소화활동설비. 뭔가 연결을 시킨다. 그러니까 이 연결 이 송수관설비나 살수설비는 소방차가 와서 소방호스를 거기다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연결을 한다 그러면 소방관이 사용하는 설비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면 그건 활동설비죠. 소방관이 쓴다는 것은 소방활동설비야. 지금 이거 가래를 타는 게 중요하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 연결송수관 이런 것은 스프링클러나 옥내 소화전 설비나 물이 다 이제 써가지고 없어요. 이 물을 뿌리다 보니까 화재가 커가지고 물이 다 나갔어. 그럼 더 나갈 물이 없어요. 그럼 이제 펌프가 돌기도 하겠지만 소화펌프는 지금 이제 위로 끌어올리기도 하겠지만 또 그 적은 곳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런 공급이 안 될 때 이 소방차가 호스를 연결해서 물을 공급해주면 그 물로 해서 다시 이렇게 화재가 진압이 돼요. 연결 살수 설비는 이런 거예요. 굉장히 적은데, 적은데. 아파트, 뭐 옛날 아파트, 옛날 아파트나 적은데. 그리고 뭐 이제 상가라든지 그런 데 지하에 우리가 그 스프링클러도 설치가 안 되어 있고, 그렇지만 들어가서 진화하기는 유독가스가 너무 심해서 힘들고, 그런 것은 연결 이 살수 설비에 딱 소방관 호스를 딱 연결을 해요. 소방차의 호스를. 그리고 소방차에서 압력을 밀어넣어주면 여기 거기가 구멍 이렇게 그 스프링클러 형식으로 붙어 있어서 거기에서 이렇게 물이 분사가 되면서 화재를 진압을 해요. 그런 것이 연결 살수 설비. 그리고 비상 콘센트 설비가 있죠. 비상 콘센트 설비는 우리가 11층 이상마다 그 2층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소방관이 쓰기 위해서 비상 콘센트가 준비되어져 있어요. 무선 통신 보조 설비가 있고
연소 방지 설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소방 활동 설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있고, 지금 이제 우리가 437페이지 박스까지 봤는데, 다시 435페이지로 와서 무창층이라는 게 있어요. 무창층.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 무창층이 있대요. 무창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창이 없는 층이다. 그거는 너무나 크게 해석을 한 거고, 창이 있긴 있으되 창의 비율이 너무 적은 거야. 그거는 어느 정도 창이 있냐? 해당 층에서 바닥 면적 합계에 30분의 1 정도만 창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30분의 1 정도,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정도만 있으니까 창이 적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탈피를 하려면 1층, 대개 1층인 데에서 이제 무창층 이런 게 있고, 보면 이 창에서 이렇게 보시면요, 이 원의 면적이 50cm를 넘어야 된대. 그래야 사람이 창문을 딱 깼을 때 이쪽으로 이렇게 탈출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창문이 이렇게 나 있대. 요 창문이 이렇게 나 있으면 이게 빈 공터를 향해야 되고, 차량이 여기까지 와서 이 구조를 해가기 쉬운 그런 데 무창층을 이렇게 두어야 된다. 창을 두어야 된다.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 지금 화재가 났을 때 대피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창의 면적을 두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지름이 50cm, 가번을 보시면 지름이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일 것. 그리고 이 창하고 이 바닥의 높이가 얼마 이내야 된대요? 1.2m 이내 창이 돼야 된단 말이죠. 거기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을 정도의 그 정도의 높이죠. 그리고 이게 도로나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에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그러니까 우리는 1층에 되게 어떻게 해요? 이게 도둑이 들을 수 있다고 막 창살을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거 하면 소방법에 걸려요, 이런 무창층은. 그러니까 무창층에서는 그 창살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술 수 있거나 열 수 있을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난층이 또 있어요. 피난층. 피난층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어디로 간다고요? 지상층. 지상층으로 지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층이 바로 보다 피난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넘어가서 437페이지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438페이지로 이렇게 가시면 4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법을 보고 있었잖아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그 유지 또는 안전관리에 관한 법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법에서 약 이제 한 문제 정도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지관리 쪽에서도 한 문제 정도가 되고, 화재 안전 기준에서 또 한두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봐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요, 우리가 소방시설에 내진 설계 기준이 있고 성능 유지의 설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7번에. 그래서 거기 박스 안을 보시면요, 박스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그 용도, 위치, 구조, 수용, 인원, 가연물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그래서 법을 보시면 특정 소방 대상 물이란에서 이렇게 말이 나와 있어요. 어떤 걸 얘기하냐면 특정 소방 대상물은 그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인데 다만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은 제외한다. 공동주택 중에서 5층 이상의 층수가 5층 이상의 주택은 제외한다. 그럼 이건 공동주택은 전부 다 5층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공동주택은 일단 좀 제외를 한다. 그렇게 여기에서 성능 유지의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을.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면 다음 강목의 원안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인데 다만 아파트 등은 제외한다.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는 이걸 제외하니까 여기에서 별도의 이제 그 법의 적용이 좀 받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 특정 소방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이 있습니다. 8번을 보시면. 그래서 2번을 봐보세요. 소방청장은 건축환경 및 화재 위험 특성 변화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소방설비 규정을 3년에 1회 이상 정비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3년에 1회 이상 정비를 해야 한다. 소방이 좀 양이 많지요. 그리고 길어요. 그리고 중복이 조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441페이지를 보세요. 그러면 거기 박스가 있죠? 박스를 보시면 이제 소화설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소화설비를 봤는데 아까는 어떤 걸 봤어요? 종류를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 위주로 봤고요. 지금 이제 또 이 소화설비에 대해서 특징을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소화설비는 봐봐요.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서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소화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그리고 아래와 같다 이런 거죠. 그럼 소화기구라는 게 뭐예요? 소화기구. 소화기구라는 것은 앞에서 처음에 봤어요. 우리가 뭐냐면 소화기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소화기 중에서도 투청용 아니면 어떤 거 자동 확산 소화기, 소화기 이렇게 봤잖아요. 그거고 이거는 어느 정도이면 설치를 해야 되냐면 연면적 33 제곱 몇 방미터 이상이면 설치를 해야 된대요. 그러면 연면적이 33이면 얼마나인 거야? 약 10평. 평으로 하면 좀 보이나요? 10평 정도 되면 소화기를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10평이면 뭐 적잖아요. 우리가 지금 아파트를 보면 33평 아파트가 대세잖아요. 그럼 그 정도 선다면 3분의 1이야. 3분의 1 크기. 그 정도 크기가 되면 소화기 한 대를 설치해 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4번을 보시면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다음 어느 하나와 같다. 그래서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기,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가 나와 있죠. 설치해야 하는 것 아파트 등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은 모든 층에 설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4번을 보시면 옥내 소화전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 있어요. 그래서 옥내 소화전이에요. 연면적 3000 이상이면 옥내 소화전을 설치해야 돼요. 그럼 옥내 소화전은 연면적 얼마요? 3000 제곱미터 이상이면 뭐를 해야 된다? 옥내 소화전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옥내 소화전 설비에서 보유 수량을 좀 보시면요.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보유를 해서 수량을 보유해야 되느냐. 그러면 여기는 130리터 분당 곱하기 얼마 동안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되냐면 20분간은 사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최고 많은 층은 몇 개 층까지 있냐면 다섯 개. 그리고 더 많은 면적이 있더라도 다섯 개까지만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곱하기 n개인데 그 거기에서 가장 많은 것은 다섯 개, 최대는 다섯 개예요. 뭐 두 개가 있다면 두 개를 쳐주는 거야. 최대는 다섯 개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우리가 보면 우리가 2000 요거를 이렇게 곱하면요 2600이 나와요. 2600이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 분하고 미닛 이렇게 약분을 해요. 약분을 하면 남은 게 이렇게 130 몇방미터에 곱하기 20이 나와서 2600이 나오고, 요걸 톤으로 환산하면 2.3 톤이죠. 그래서 메타에 3승이 되겠죠, 톤은. 그래서 2.3톤 곱하기 n 이렇게, 그래서 개수죠. 이를 설치 사용할 수 있는 수량을 보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중요하니까 2.3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 130에 20분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거 n은 5개까지 가능하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라본을 보시면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죠.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는데, 스프링클러 설비는 여러분 개정이 됐어요. 여기는 별표 하나를 딱 해놓으시고 내년에 소방에서 나온다면 여기가 나올 가능성이 90% 이상이에요. 뭐 근데 얼마나 뭐 많은 게 나오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나오냐, 이게 스프링클러는 예전에는 11층 이상의 건물에 그 2층으로 다 설치하는 게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층수가 6층 이상만 되면 모든 층에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개정이 됐어요. 그리고 개정이 되고 이게 이제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는데, 이 설비는 몇 층 이상이면은 우리가 모든 층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요? 6층 이 건축물이면 모든 층에 설치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모든 층에 설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지금 우리가 이제 스프링클러가 나왔잖아요. 그럼 스프링클러도 우리가 보유수량이 있어요. 보유수량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것도 80리터 미닛이에요. 곱하기 20분. 그리고 스프링클러는 딱 10개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개가 최고. 그러니까 여기를 곱하면 얼마가 나와요? 여기에서 곱한 것처럼 곱하면 1600이 나오죠. 1600은 1.6 세제곱 몇방미터. 이렇게 수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나아가서 보시면 우리가 어떤 걸 보실 수가 있냐면, 이제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요, 여러분 444페이지로 가보세요. 444페이지로 가보시면 간이 스프링클러가 지나가고요. 4번을 보시면 물분무 등 수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대상물이 있어요. 거기는 어디냐면, 물분무 수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대상물은 5번을 보시면 특정 소방 대상물이 설치된 우리는 전기실, 발전실, 변전실이 다 있죠? 변전실, 축전지실, 통신기기실, 전산실. 바닥면적이 얼마 이상인 것이냐면 300 이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연결, 물분무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바닥면적이 330제곱몇방미터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5개 소화전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 있어요. 그러면 지상 1층 및 2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9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설치를 하시면 되겠어요. 소화설비는 암기할 거리가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제가 밑줄 그어드리고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만 그거 위주로 이렇게 하셔도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것은 80% 뭐 이 정도 이렇게 커버를 할 수 있으니까 70-80% 다 손대려고 하면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소방만 해도 한 300페이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줄여서 하는 그런 또 그 스킬이 필요해요. 경보설비가 있습니다. 경보설비 비상경보설치 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이 있어요. 연면적 경보설비에서도 비상경보설치는 비상경보설치는 연면적이 얼마 이상이에요? 400제곱 몇 방미터죠? 더 이상이면 우리가 비상경보설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비상방송설비가 있어요. 비상방송설비는 연면적이 3500 이상이면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연면적이 3500 제곱 몇 방미터 이상이면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누전경보기가 있어요. 계약 전류 용량이 있죠. 100A를 초과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에는 누전경보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전경보기도 100A를 초과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이에요. 답원을 보시면 라번 뉴 라번을 보시면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요것도 중요도가 조금 높아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그래서 1번, 2번을 보세요. 방가로 2번을 보시면 공동주택이 이렇게 나와 있죠? 공동주택 자동화재 탐지 설비 이거는 공동주택에 설치를 해야 되고요. 연면적이 얼마 이상이래요? 1000이죠? 제곱 몇 방미터?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우리가 공동주택에 설치를 하는데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곳에는 설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넘어가서 또 보시겠습니다. 자동화재 속보 설비가 있죠? 이 자동화재 속보 설비는 뭐 이제 노유자 생활시설 뭐 하고 이거는 아까 그 얘기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어요? 30층 이상의 그 건축물이죠. 그런 데는 자동화재 속보 설비를 해서 이 자동화재 속보 설비는 어디까지 이렇게 통보가 된다고요? 소방서까지 직방으로 이렇게 통보가 돼요. 그리고 3번으로 와서요. 피난 구조 설비가 있어요. 피난 구조 설비. 이제 피난 구조 설비가 있는데 피난 기구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모든 층에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피난기구는 피난구조설비잖아요. 피난기구는 모든 층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난기구가 있죠. 그래서 피난구조설비인데 피난구조설비부터 해서 구조설비 중에서 피난기구가 있죠. 기구는 모든 층에 설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요. 라번을 와보세요. 라번, 니을라, 비상조명 등을 이렇게 설치해야 되는데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 이상인 것에는 비상 조명 등을 설치해야 된대요. 연면적이 3천 이상이요. 연면적이 3천 제곱몇백미터 이상이면 비상 조명 등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요. 소화 용수 설비가 있어요. 소화 용수 설비. 소화 용수 설비라는 것은 우리가 물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상수도에 소화 용수 설비를 설치하여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다음 항목에 원하나 같다. 다만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를 설치하여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대지 경계 선으로부터 180m 이내이고 지름은 75mm 이상인 상수도용 배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른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소화 용수 설비는 어디에 설치를 해야 되냐면 연면적 5천 이상인 곳에는 소화 용수 설비를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연면적 5천 이상이면 소화 용수 설비를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리고요. 우리가 소화 활동 설비가 있죠? 소화 활동 설비. 소화 활동 설비를 보시면 재연 설비라 아까 설명을 드렸고 피난계단,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 우리가 이런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피난계단이라는 곳은 어디를 얘기해요? 여러분이 아파트에서 딱 나오면 비상계단이라는 거 있죠? 그게 이제 화재 시에는 피난계단이 되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딱 나와서 우리가 승강기 앞에 이렇게 비상계단으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게 바로 피난계단이에요. 그게 이제 어디까지 1층까지 이어져 있죠? 그래서 지상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는 딱 보면 건물에서 밖으로 딱 나가려고 문을 하나 딱 열었더니 컴컴하면서 방화문이 또 하나 있어. 그래서 그 문을 방화문을 또 하나 열고 내려가야 계단이 나와요. 그런 것은 그것도 피난계단이죠. 피난계단인데 거기서 문이 두 개 있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우리가 화재를 한 번 더 걸러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글로 들어가지 않게. 그것은 특별 피난 계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특별자가 붙어요. 방화문이 두 개가 이렇게 같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특별 피난 계단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방화문과 방화문 사이에는 재연 설비가 하나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압력을 불어넣어서 이쪽에서 연기가 들어온다든지 저쪽에서 연기가 들어와도 그걸 밀어내요. 그 연기가 들어온 쪽으로 이렇게 밀어내서 그쪽이 오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설비가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연결 송수관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요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6층 이상인 것. 그래서 연결 송수관 설비예요. 우리가 연결 송수관 설비예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라고요? 5층 이상. 이상이면서 우리가 연면적은 여긴 6000 제곱몇백미터 이상이면 연결 송수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비상 콘센트 설비가 있고요. 이거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경우에는 비상 콘센트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 무선 통신 보조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경우에는 층수가 30층 이상으로서 16층 이상인 부분의 모든 층에 설치를 해요. 무선 통신 보조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곳은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인 부분의 모든 층에 설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수량을 봤었는데 5개
지금 우리가 옥내 소화전 설비를 봤고 옥외 소화전 설비를 이렇게 보면 옥외 소화전 여기에서도 보유수량을 또 필요로 해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냐? 그러면 350리터 분당 이렇게 되고 곱하기 20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여기는 여기도 N개예요. N개인데 여기가 N개인데 여기는 2개가 최고예요. 그래서 최대 2개예요. 최대 2개까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곱하면 얼마예요? 우리가 7이 나오죠. 7000이 나오니까 7000 나오는데 이건 뭐 7제곱 3제곱 몇 방미터죠? 7000 그러니까 7톤이니까 7세제곱 몇 방미터 이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기억을 좀 해주셔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좀 어려운 법 부분을 좀 봤고요. 또 뒤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 또 봐야 되는데 그럼 뭘 볼 수가 있냐면 이제 소방안전관리자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소방안전관리자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소방안전관리자는 우리가 뭐뭐 있어요 요즘 소방안전관리자는 특급이 있고 또 1급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2급이 있죠 또 뭐가 있어요 3급이 있죠 또 뭐가 있어요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소방안전관리자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먼저 특급이 있죠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그리고 우리가 1급 소방안전관리자가 있고요 또 2급 소방안전관리자가 있고요 3급 소방안전관리자가 있고요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있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실 건데 그러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는 우리가 얼마 정도의 크기가 되면 있어야 되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시냐면 50층 이상이고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 그리고 나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30층 이상이면서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아파트는 제외한다 아파트는 우리가 50층에 200이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얼마예요? 200m 이상인 아파트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가 아닌 이런 건축물은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얼마 이상이면 이렇게 해야 돼요. 120m 이상이면 건축물 이상인 건축물이 해당이 되고 여기에서 층수가 있죠. 층수가 이건 면적이고 높이고 높이로 따졌고 여기는 이제 층수로 따져 여기는 높이로 따졌고 여기는 층수로 이렇게 따지면 여기는 50층 이상이에요. 50층 이상. 그리고 여기는 몇 층 이상이냐면 30층 이상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1급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우리가 얼마예요? 120m 이상이고 이상인 아파트가 우리가 1급
우리가 소방안전관리자가 근무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리고 층수는 어떻게 돼요? 30층 이상에 해당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1급을 기억을 해봐요. 1급이 기억하기 좋아서 기준점은 1급으로 잡아요. 그리고 이 아파트니까 1, 2, 3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1급은 1, 2, 3. 소방안전관리자가 근무해야 되는 데는 120m 이상인 아파트 30층 이상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보시면요. 이제 아파트가 아니면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이고 나머지에서 보시면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이면 어디에 해당돼요? 1급에 해당돼요. 11층 이상이면 그리고 얘가 11층 이상이면 1급 소방 대상물이 돼요. 아파트 아니고. 아파트는 30층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2급을 보시면 2급은 어떻게 돼요? 2급은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있죠.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모두 2급이잖아요. 모두 2급 관리 대상이에요. 2급 관리 대상. 그럼 3급은 뭐냐? 3급은 자동 화재 탐지 설비를 3급은 탐지 설비를 설치가 되어 있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은 최소한 3급이에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여기 안 들어가지만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는 3급 관리가 들어가져야 돼요. 3급 안전 소방 안전 관리자가 이 소방 안전 관리 보조자는 여기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일로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자 관리 보조자가 되려면 교육을 받으면 돼요. 교육을 받으면 되는데 교육은 1년에 한 번 이상이에요. 1회 이상. 그런데 몇 시간 이상 받아야 되면 4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소방 교육을 받으면 소방안전 관리 보조자가 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정리를 했습니다. 양이 많아서요. 그래서 이제 쭉 넘어가십니다. 그리고 457페이지를 보시면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이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은요. 30일 이내에 선임을 해야 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이요.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은 해임이 되거나 또 새로 이렇게 그 취직이 돼서 선임이 된 사람은 30일 이내에 선임을 이렇게 해야 되고요. 선임을 했다 그러면 선임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선임 신고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임 신고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보시면요. 우리가 어디로 가시냐면 소방안전관리자의 교육 등이 있습니다. 461페이지고요. 우리가 보시면요. 거기에서 462페이지에 양가로 2번을 보시면 1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교육은요, 저 4번을 가서 봐보세요.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소방훈련 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를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관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2년 보관이 있었어요. 2년 보관. 2년 보관은 승소. 그래서 승강기도 2년 보관이었고, 이 우리가 소방도 2년 보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5년 보관은 5관중 그랬었고, 지금 우리가 3년 보관은 또 생각나세요?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수근 한암 빈도어 그렇게 앞자를 따서 그런 게 좀 있었죠. 그리고 이 교육을 안 했다. 그리고 보관을 안 했다. 그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이렇게 부과시켜요. 그리고 이제 소방 안전 관리자나 그 이 소방 안전 관리자 이렇게 소방 안전 관리자도 교육을 받게 되는데 소방 안전 관리자는 우리가 교육 시간이 8시간을 받아요. 그리고 이 보조자, 보조자 교육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4시간 받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거기를 좀 보시고 그 다음에 463페이지를 보시면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또 자체 점검이에요. 거기에서 463페이지를 보시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양가로 2번을 봐보세요. 요게 이제 개정이 됐는데 이것도 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요것도 좀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 80%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혹시 주관식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 등 그리고 이게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주관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면 점검한 경우에는 관계인이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관계인이에요. 관계인. 그런데 여기가 딱 관계인인데 관계인 등이었어요. 뒤에도. 그랬는데 관계인으로 바뀌었어요. 이거 한자 바뀐 게 뭐 얼마나 크냐? 등 바뀐 게 커요. 그러니까 중요해요. 이 관계인 등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방시설 관계자, 그러니까 소방시설 업자가 우리가 유지관리를 하잖아요. 이 시설 관리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소방관리업자가 뭐를 해요? 자체 점검을 하잖아. 업자가 해요. 자체 점검을 소방관리업자가 이렇게 하는데 등자가 붙으면 소방관리업자가 신고도 해요. 신고도 할 수 있어. 그러면 관계인이 지금 소방관계인은 누구예요? 그 소유주도 되고 지금 이 사람이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신경을 하나도 안 써도 돼.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여기 조사는 자체 점검은 관계인 등이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그 신고만은 관계인 당신만이 해라. 당신 이름으로. 그렇게 의무를 부과해줘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소유주나 그 관계인 그 건물에서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는 관계인만이 신고를 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소방을 더 신경 쓰고 관리를 해야만 되게 되었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서 이 관계인이라는 것이 중요도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관식으로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앞에는 어떻게 된다? 관계인 등. 그리고 뒤에는 어떻게 된다? 관계인. 이렇게 써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두 개 더 관계인 등자가 들어가면 그 순간에는 다 틀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또 개정이 된 게 있어요. 그 박스 안에 1번을 보세요. 세 번째 줄인데
우리가 이제 자체 점검은 작동 기능 점검하고 종합 정밀 점검이 있잖아요. 그 1번에 그 세 번째 줄에 작동 기능 점검에 대해서 설명이 나왔어요. 작동 기능 점검을 실시한 경우 법 25조에 따라 30일 이내에 작동 기능 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소방 본부장 또는 소방 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랬는데 이걸 누가 제출해야 된대? 아까 관계인이 그리고 몇일 내? 7일 내. 30을 7자로 고쳐요. 그래서 이게 개정이 됐어요. 30일에서 7일. 그러니까 요것도 이것도 좀 기출의 가능성이 50%는 돼요. 그래서 이것도 좀 잘 보셔야 된다. 작동 기능 점검에 신고를 얼마만에 해야 되냐? 이제 7일만 해야 된다. 그리고 종합정밀 점검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2번에 세 번째 줄을 보면 종합정밀 점검을 실시한 경우 30일 이내 그 결과를 이렇게 소방시설 종합정밀 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30일을 7일로 고쳐요. 거기도 그래서 30일이 개정이 돼서 7일이다. 그래서 7일로 고쳐서 이 두 개를 그래서 이건 작동 기능 점검이고 이거는 종합 정밀 점검이에요. 이 종합 정밀 점검은 10일 이내에 우리가 조사를 했다면 자체 점검을 했다면 7일 이내에 제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체 점검 결과를 몇 년간 보관해야 된다고요? 보관은 2년 보관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여기 또 박스가 하나 나왔죠? 소방이 길어요. 그래서 이 박스만 보면 이제 우리가 소방을 맞출 수가 있는데 그래서 작동기능점검이 있죠. 작동기능점검은 어떤 거 하는 거예요? 작동기능점검은 우리가 작동기능점검을 간략하게 한번 봐봐요. 우리가 이제 작동기능점검이 있어요. 그리고 종합 정밀 점검이 있죠. 작동 기능 점검은 아까 봤다시피 우리가 점검을 누가 하고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할 수가 있고 제출은 누가 하고 관계인이 하고 그리고 자체 점검을 했다면 얼마 이내에 제출을 해야 되고 7일 이내에 제출을 해야 되고 거기까지는 다 본 사항이에요. 그게 다 봤고 그 다음에 작동 기능 점검은 어떤 걸 보는 거냐. 작동 기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위치를 한번 껐다가 켜보고 껐다 켜니까 이렇게 조명 검사할 때 우리가 조명을 한번 껐다 켜보잖아요. 켜져. 그러면 제대로 작동하네. 그러니까 온 이렇게 오프만 해보고 온 할 때 온 되고 오프 할 때 오프 되면 작동이 제대로 되는 거네. 그게 바로 작동 기능 점검이에요. 그래서 경보기에다가 우리가 경보기 있잖아요. 차동식 경보기나 우리가 이제 그 정원식 경보기에다 대고 기구를 이렇게 딱 대봐요. 그럼 기구가 이제 화재 시그널을 보낼 수 있는 그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기구예요. 그래서 그걸 딱 대면 이 경보기가 작동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소방이 우리가 방제실에서 소방이 이제 그 신호를 또 한 사람이 받고 있어요. 보조자가. 그럼 그거 딱 오면 정상이에요. 그리고 계속 통화를 하면서 그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작동 기능 점검이 돼요. 그리고 이 종합 정밀 점검은 온오프 이렇게 이 테스트는 물론이고 이 작동 기능 점검에서 하는 점검을 다 하고 난 뒤에 이게 법령상이나 또는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가 화재 기준. 이런 기준 등에 적합한지 적합하게 설치가 되었는지 지가 되어 있는지 또는 그 작동이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 보는 게 종합정밀 점검이에요. 그러니까 종합정밀 점검은 더 자세히 보겠죠. 그리고 이 작동기능 점검은 종합정밀 점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종합정밀 점검을 받은 대로
받은 후 6개월 후에 6개월 후에 작동 기능 점검을 받아요. 그리고 이 작동 기능 점검만 받아야 되는 그런 또 아파트가 있어요. 적은 아파트. 그런 아파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사용 승인일이 있어요. 이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1년 뒤죠. 1년 뒤. 그러니까 사용 승인이 속하는 달까지 작동 기능 점검을 받으면 돼요. 달까지 작동 기능 점검을 받으면 된다. 그리고 종합정리를 점검은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것도 그렇게 따지면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받잖아요. 이것도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받아요. 그런데 종합정리만 따지면 우리가 이제 그 작동하고 종합정리라고 작동하고 종합정리라고 이렇게 받다 보면 1년에 두 번이 되죠. 6개월에 한 번 받으면. 또 그리고 아니 그 이제 그 그렇게 받으면 작동을 받은 뒤에 6개월 뒤고 1년에 한 번 받게 되죠.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작동 한 번, 종합 한 번, 작동 한 번, 종합 한 번 이렇게 받을 수가 있고 1년에 한 번 받는데 또 어떤 거냐? 특급 대상이 있어요. 아까 특급 소방 대상이 있었잖아. 특급. 특급은 작동받고 종합받고 작동받고 종합받고 이렇게 하지 말고 특급은 특별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종합만 종합정밀점검만 계속 받는다. 여기서 또 이렇게 쓰면 또 헷갈릴 수 있죠. 정밀점검을 그러니까 작동하고 종합받고 작동하고 종합받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종합을 받아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마다. 이렇게. 그래서 종합정밀점검은 이렇게 실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연 1회 이상 특급은 반기 1회 이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보시면 종합정밀점검으로 이렇게 와서 봐요. 465페이지 첫째 줄로 가시면 종합정밀점검은 이렇게 하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종합정밀점검은 이것도 개정이 됐는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다 종합정밀점검의 대상이에요. 예전에는 거기에다가 추가로 다만 아파트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이고 11층 이상인 아파트 그랬는데 그게 지금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특별 소방 대상물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까지는 맞아요. 그리고 가로가 있죠. 그 가로 뒤에 다만 아파트는 이렇게 나왔는데 다만 아파트는 지워버려요. 그게 지워졌어요. 거기가 개정이니까 다만 아파트 연면적 5천 이상이고 11층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그랬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면 전부 다 종합정밀점검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바뀌었다. 그걸 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라번으로 오시면 종합정밀점검의 횟수는 다음과 같다. 연 1회 이상 1번 보시면 그리고 022조 제1항의 1호에 해당하는 특정 대상물의 경우에는 그렇게 나왔네. 이게 바로 특급 소방 대상물이에요. 특급이에요. 특급. 그래서 특급은 반기 1회 이상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동기능점검이나 우리가 종합정밀점검이나 이 기록일지는 얼마간 보관해야 된다? 2년간 보관해야 된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여러분 그 소방 관련해서 소방 설비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